안녕하세요 여러분, 교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먼저 늦게 영상으로 사과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한의원에서 여드름 흉터 침치료를 협찬으로 받았으나 협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치료받은 후기와 흉터가 호전되는 과정들을 제 채널의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영상은 제가 자율적으로 올린 것이며 영상을 올리는 대가로 제가 돈을 받은 적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없었습니다. 비포 애프터 저는 모습은 저의 치료 받기 전 받은 후의 피부 상태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첨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피부가 호전되어 보이기 위해서 포토샵 처리를 하거나 피부 보정을 한 적은 맹세코 없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자체에서 차단된 여드름 흉터 치료 영상을 포함하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들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의료법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여 책임감 있게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채널 특성상 제가 효과를 많이 받거나 좋아하는 제품인 경우 제 채널 영상에 여러 번 등장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유료 광고를 진행한 영상인 경우 모두 빠짐없이 유료 광고 표기를 하였으며 유료 광고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영상은 돈을 받지 않고 제가 자율적으로 추천드린 영상들입니다. 이외에 유료 광고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브랜드 사이트나 홍보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처음 진행할 당시에는 유료 광고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추후 브랜드에서 제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어 2차 라이센스만 구매하여 브랜드 사이트나 홍보에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나 이 또한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위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이드에 맞게 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감정들은 정말 제 가슴 깊숙이 해서 나오는 제 진심들이었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지만 피부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베스티안 화상재단에 500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매월 도움이 필요한 곳에 평생 기부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